요즘에 특히 이제 부동산은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누구는 오른다, 누군 떨어진다 하잖아요. 네. 정확히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더안 좋아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 안 좋은 국면이 장기화됩니다. 어, 네. 그렇게 작년 전망서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작년 전망서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조들이 오히려 더 격해지면 격해졌지, 완화되진 않는 흐름. 그 격해지게 된 배경은 러시아 전쟁이 있었던 거죠.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 바라봤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이안 좋아지는 그 흐름을 긴축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흐름을 다 긴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22년 하반기 경제를 놓고, 이 22년 하반기, 혹은 22년 하반기에서 23년 중반까지 한약 1년여 시간 동안의 기간을 놓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긴축의 시대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2020년 팬데믹 위기 왔었고, 그 위기 왔으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그렇죠. 되니까,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열심히 끌어내렸죠. 그게 완화 적통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2020년은 완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그런 타이틀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누구 닮았다라고 해보면 저의 캐릭터 그게 되니까, 20년은 바로 팬데믹 위기 시대죠. 팬데믹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그렇게 규명하는 거죠. 2021년은 백신 이후의 경제니까 백신의 시대인 거예요. 그걸 좌지우지했던 경제가. 근데 2022년은 굳이 이름 붙이자면 러시아 전쟁의 해. 뭐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것 같고요. 근데 러시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에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전쟁이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했던 이 흐름을 부추김으로써 고물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인 거고요. 또 이름 붙이자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그 긴축의 시대가 자산 버블을 꺼트리는 거죠. 자산 버블, 어떻게 보면 주식 가치, 부동산 가치,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하방압력, 짓누르는 그런 자산 버블의 붕괴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름 붙일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금리다. 결국 금리를 놓고 봤을 때이 시대를 규명한다면, 네, 긴축의 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긴축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긴축 시대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긴축의 시대에는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뭐 혹은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대.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경기를 부양시킬 때 세계 각국이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했던 시대가 그렇죠. 있었어요. 20년이죠. 20년 1, 2분기. 그리고 그때부터 유동성도 엄청나게 1200억 달러를 공급했잖아요, 미국은.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 그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21년 나름 회복되는 경제였어요. 여러분들 체감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20년, 21년, 22년을 놓고 보면 회복되는 기간이었어요. 특히 펜트업 디맨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죠. 왜? 선진국들은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그렇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걸 제가 22년 경제 전망에서는 불균형 회복이라고 썼던 거고요. 선진국은 회복되는데 개도국은 전혀 회복세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러시아 전쟁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이 전쟁은 기름을 부은 거죠. 그 상승세.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초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나는 물가 상승률들인 아, 거죠. 그쵸, 그쵸, 예, 그죠? 미국 그쵸. 물가 상승률 8.6%. 그니까요, 이 숫자는 인생을 통틀어 처음 그쵸, 만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만큼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됐으니 초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가 온 거죠. 사실 초인플레이션 시대, 이 시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맞습니다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잡자고 긴축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그게 지금 일어나는 주가 하방 압력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 부동산 네. 시장 포함해서 네. 지금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네. 그것은 22년 하반기까지는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2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거는 23년부터는 모를 수 있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계속 가는 건가요? 23년은 다르죠 또. 자 이제 원래 엇박자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는 네.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매우 후행적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네, 네.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네. 이제 많이 보편화된 표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주식 뭐 사요라고 물어보면 네, 그때 네. 주식 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후행적인 거예요. 네, 후행적인 네. 거. 그러니까 선행적인 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금리 올라갈 일만 남았네. 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전망했던 것처럼 네. 작년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세요. 주식 보유 비중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네. 그만큼 돈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인상한다. 네. 그럼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네. 그럼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자.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 네.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자. 네.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런 돈의 이동이 시작됐을 때 끝자락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망하기 이전에 네. 부동산을 전망하기 이전에 금리를 전망하라. 그래서 금리 전망책인 거예요. 긴축이 시된 거죠. 왜냐하면 이 재테크라는 것은 내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 그렇죠. 아니 주식으로 들고 그쵸, 있을까? 그렇죠. 부동산을 들고 네, 있을까? 네.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까의 문제잖아요. 네, 네.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20년에는 주식을 영끌해서 보유했다면 네. 지금은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를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종목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냐 이거. 네, 그렇죠.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감사한 기업, 저한테 특히나 감사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잘하고 실적도 최적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탓이 아닌 거죠. 종목의 탓이 아닌 거죠. 네. 도대체 어떤 종목 사야 되나 이걸 논할 시점이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냐 네. 부동산이냐 네. 주식이냐 네. 혹은 뭐 원자재냐 이런 것을 놓고 구분할 때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 변수니까 네. 그러니까 선행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차라리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끝자락에 산 사람들이 물린 거잖아요.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예, 그쵸. 예.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 끝나갈 때 네. 이제 나도 팔자 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린 거죠. 맞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전망해야 돼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탓을 안 한다면 지금 뭘 탓해야 되는 거? 매크로 경제를 탓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매크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읽기. 네. 경제를 공부해야죠. 주식을 읽는 게 아니라 경제를 읽어야 됩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종종 주식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경제 전문가. 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경제 전문가. 네. 제가 동공에 지진 날 뻔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주식은 경제의 극히 일부고요. 그쵸, 그쵸. 부동산도 경제의 극히 일부인데 솔직히 이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네. 거시경제를 논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 네. 경제 is equal to 주식. 네. 잘못된 거죠. 경제를 논하고 네. 그중에 나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네. 주식, 부동산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어쨌든 선행 변수니까 22년 말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행보가 네. 거의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 22년 중반부인데 네네.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2년 말 그리고 23년 이렇게 된다면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3년에 본격적으로 안 좋습니다. 상반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후행적이고 네네. 주식보다는 네네. 실물 경제보다는 선행해서. 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투자 회사의 결정도 심리 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물 경제 면에서는 23년 중반이 가장 안 좋죠. 실물 경제 면에서. 왜냐하면
소비도 위축되고. 네네.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영향 미치는 게 23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은 22년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선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경제를 먼저 읽고요. 네.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 전망 없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네. 그냥 투자한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네요. 위험하죠. 위험한 투자는 하셔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같은 국면은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20년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하셨다. 네. 경제를 알고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성공했던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판단이 옳았어가 네. 아니에요. 네.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예요. 샀으면 올랐던 시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걸 투자해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매크로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점이 중요한 거지 네. 종목 뭐를 사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 연도 말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거 그러면은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사셔야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시점을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슬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반기 보니까. 중에도 늦은 하반기죠. 제 연말쯤에. 네, 여러분 항상 네. 물론 이제 FOMC의 네. 의사록에 따라서 네. 6월 FOMC 결과치를 가지고 네. 전제로 깔고 말씀을 나누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전제에 따르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다.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네.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안 좋은 변수들만 등장하는 거죠. 안 좋은 변수. 생각보다 물가 높네. 네네. 생각보다 긴축행보 더 네네. 보이네. 네네. 뭐 이런 것들로 또 예를 들어서 네네. 외국 그 주요 이제 신흥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또 점점 되고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하네. 이미 이집트 같은 경우 구제금융 신청했고 네네. 몇몇 국가 뭐 터키나 뭐 몇몇 국가들은요 네. 신흥국들이 뭐 비상사태 선언했어요. 국가 네. 비상사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위기로 가는 국면인 거죠. 네네. 미국이 긴축 행보하는데 금리 인상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금리 인상할 여지가 안 돼요 지금. 같은 속도로 인상할 그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유출되고 네. 지난달 IMF의 진단에서도 네. 전체 외채, 외국인 네. 채무 그중에 단기 외채에 의존하는 네. 그 비중이 높은 네. 국가들 이게 프레질 세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짓누르고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는 시대인 거죠. 근데 왜 그때 뭔가 무슨 종목이 중요하냐 네. 그걸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럼 다 조정되는 그 시점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3년 6월로부터 6개월 전 네. 혹은 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네. 22년 12월 23년 1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점 형성 구간이고 반등 모멘텀이 있구나. 반등 네. 모멘텀은 주로 물가가 좀 잡히네. 네.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게 네. 기대보다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지점 8.5, 네. 8.3, 8.6 네. 이거보다 잡히네도 중요할 네.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6월달 물가 상승률은 몇일까?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예를 들어 8.5예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 또 긴축. 그쵸, 그쵸. 더 긴축. 네, 그쵸. 근데 그거보다 잡혀요. 그러면 그런 긴축 필요 없네. 그냥 빅스텝만 하자. 베이스 스텝 할 가능성도 높아졌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시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 계시면 돼요. 네네. 그죠? 그 일희일비 하는데 걸리는 여러분들의 시간, 네. 차트 분석하는 시간, 네.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네. 거기에 드리는 그 시간, 그쵸, 그쵸. 예. 거기에 드리는 열정, 네네. 그것으로 인한 나의 가슴 아픔, 이런 기회비용을 왜 고려하지 않고 부디 본전만 찾자고 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돈을 넣어놨단 말이죠, 이미? 가용할 모든 자금을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 분명 불었으니까. 네. 그럼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 돈을 빼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까? 자, 그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은 네. 또 한참 걸리는 답변이 네. 필요한데 답변 네.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 이성적 네. 동물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네. 경제학적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게 이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쵸. 쉽게 말하면 네. 감성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해석하는 이론이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네. 아마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게 하나가 기회비용이고 네. 또 하나가 매몰비용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께 실감나게 설명하지 않고는 네, 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네. 그래도 빼야 됩니다라는 말만 잘라서 만약에 네. 이 영상이 나가면 네. 엄청나게 악플 달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드려야 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액션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려보면 네. 만나는 연인이 있어요. 네. 그 연인과 지금 작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이성적으로. 네, 아닌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그 친구한테 선물했던 거. 네, 명품백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드린 네. 그와의 어떤 추억. 네, 시간, 에너지 뭐. 네. 네. 그것 때문에 헤어지기가 아깝고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이성적으로는 헤어져야 된다고 판단해요. 네. 감성적으로 그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감성적인 동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자꾸 이 연예인이 네. 지금 연애를 하는 인간이 자 표현이 네. 연예인 말고 네, 연애인을 하는 연애를 네. 하는 연예인이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연애를 중단해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그걸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네.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요. 그렇죠. 네. 그 매몰 비용은 네. 더 연애를 장기화한다고 네.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명품백 돌려받지 못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추억을 소환시키지 못해요. 그쵸. 지금이라도 가장 빨리 헤어지는 것이 네. 이성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에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가장 빨리 헤어지는 네. 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네. 거지. 그게 아깝다고 계속 들고 있는 행위는 네.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만드는 행위예요. 네. 이게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삶을 살면서 해요. 또 체감각에 말씀드리면 네. 다이어트 고민 없으시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다이어트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럼 다이어트 고민을 하는 우리 인류 대부분의 네. 대부분이라고 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김국진 씨 이 얘기 들으면 네.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의 인류가 다이어트를 네. 고민해요. 저도 다이어트 고민해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고민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뭐냐면 네. 밥을 샀어요. 네. 밥 한 공기 1,000원이에요. 네. 햇반 샀어요. 햇반 네. 1,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햇반 샀으면 이거 반 공기가 남았어요. 네. 이미 배불러요. 근데 그걸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깝다고 먹죠. 아, 네, 그쵸. 먹죠. 예.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야, 거기 농사꾼의 그쵸, 예. 피가 들고 땀. 네. 네. 그거 어떻게 남기냐, 나쁜 놈아. 막 그쵸. 이렇게 한단 네, 말이에요. 그쵸. 나쁜 놈이 남기면. 네. 근데 그것을 어쨌든 지불한 비용인데, 그걸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깝다고 먹는 행위는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맞죠. 이미 1,000원 지불됐고 네. 남은 밥 500원어치를 먹는다고 해서 500원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미 지불된 네.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 매몰 비용을 자꾸 염려해서 밥을 먹는 행위, 그건 네. 좋지 않아요. 네. 물론 이걸 먹음으로써 플러스 베너핏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해요. 네. 그리고 나 추가적인 맛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없는데 단순히 아까워서 먹는 행위는 네, 네. 추가적인 마이너스라고. 이미 1,000원 지불해놓고 500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00원을 지불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네. 화폐 가치로 환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00원 지불했으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죠. 네. 그럼 그거 추가적으로 먹는 행위가 플러스 요인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가감해 보면 아마 마이너스가 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염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네.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네. 역시 내가 이미 물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네. 한다면 네. 물린 게 아깝죠. 네, 아깝죠. 아까우니까 네. 그걸 들고 있다. 네. 그럼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봐도 된다. 네. 이건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단은 아니다. 어쨌든 현금 부위 비중을 늘려라라는 이 판단은 네네. 물렸든 안 물렸든 네.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네. 똑같다는 거죠. 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인생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나 투자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네. 지금 드리는 비용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삶을 걸어요. 네. 제가 심지어 좀 안타까운 것은 네. 고등학생들 만나러 갔었어요. 네. 재능기부 강연 컨셉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네. 우리 한양 사대부고 학생들 네. 안타까운 것은 그 경제 공부가 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어떤 유망산업이 뭔지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룰스 세팅, 세터가 네.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그쵸. 경제를 공부해요. 예.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대 우리 청년들, 네. 우리 YLC, 우리 경제 공부하는 동아리 네. 예, 이 동아리는 학교에만 연합 동아리죠. 예, 예, 그렇죠.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투자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 경제는 누가 키웁니까? 미래 인재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네. 그 투자는 지금 20대 때 벌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대 때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네. 지금 짧은 삶을 살아봤어도 네. 20대 때 제가 돈 벌자고 과외하고 네.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 네. 얼마 모아 물론 그걸 모아서 내가 한번 해외여행 가서 유럽 배낭여행 가서 삶을 살찌워 보겠다 그런 건 좋은데 단순히 돈 벌자고 돈을 모으자고 하는 그것은요 네. 그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투자를 위해서 잃는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걸 잃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해서 네. 만약에 하루에 1억 버는 게 아니면 투자 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공부하세요. 나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장일 네. 게 아니에요. 네. 나를 성장시키는 데 투자해야 되지 돈 얼마 벌고자 투자하는 것은 네. 그건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제 삶에는 기회비용이 안 커요. 상대적으로 저는 40대, 50대, 60대 삶만 잘 살찌우면 돼요. 근데 20대의 삶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결정짓는 20대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기회비용은 더 크다는 거죠. 50대는 전업투자해도 됩니다. 네. 제가 혹여나 50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 비하면 네. 20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네. 남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하루하루인데 네. 왜 그 엄청난 하루하루의 가치를 무시하고 1% 벌고자 100만 원 벌고자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는 이제 누가 뭐 아이한테 장난 제 그 대표님 너무 존경하고 저도 네. 너무나 모시고 존경하고 이렇게 가끔 인사 나누는 사이지만 네. 그분의 예,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장난감 사주지 말라. 장난감 주식 사줘라. 네. 그러면 네. 아이는 장난감 갖고 놀아야죠. 아이는 정서를 키울 시점이에요. 아이는 돈 못 벌어도 돼요. 학생은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점인 거예요. 네, 네.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지 몰라도 돈 버는 건 조금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올려놓으면 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네. 투자하는 데 드리는 그 시간 네. 데이트레이딩에 가면서 드리는 시간 네.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앉아있고 네. 그럼 거기에서 뭐 쌀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쵸.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차트 보면 그게 나옵니까? 경제를 보시라는 거죠. 경제를 보시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네. 그 흐름과 반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투자에 많은 시간적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 네. 그 시간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 나의 가치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고려한 투자 의사 결정이 기회비용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기회비용은 네. 은행에 저축해서 5% 줍니다. 네. 이자를 5% 줘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해서 뭐 내가 전 매수 시점보다 지금 물려 있어서 이 지점에 와 있다. 네. 오로지 목표가 전 매수 시점까지 가는 데 있다. 네. 그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투자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네. 그 현금을 저축해도 벌어다 주는 그 이자율 네. 5%보다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면 5%만으로도 성공한 게 아닌 거죠. 그쵸, 그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네, 그쵸. 그걸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굳이 이 긴축의 시대 지금 비 많이 오잖아요. 네. 굳이 우산 들고 왜 나가냐 이거예요. 옷 젖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이 부족한 저로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좀 네.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너무 속상합니다. 도대체 이 우리 전세대 선배들은 네. 네.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게 옳았든 틀렸든 자기 가치를 올려놓는데 많은 비중을 시간을 투입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오로지 주식 투자에서 뭐 코인 투자에서 얼마 벌어보겠다라고 달려들면 자기 가치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아요? 존경받으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아요? 존경받으면 보통 존경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럼 돈 많이 번다고 존경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잖아요. 부러울 순 있겠지만 예, 제가 어떤 특정인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을 존경합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부러움과 존경은 다르죠. 다르죠. 예, 다르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면 네. 정말 혁신의 혁신을 이끌고 그쵸. 남들이 안 하던 그 길을 걸어보고 그쵸, 예. 우리 저도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어서 현대그룹 네. 우리 정 회장님을 거의 이제 그 그룹사에선 위인처럼 삼아가지만 네, 네.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당신 해봤어? 그쵸. 해봐! 네. 하면서 그 세상을 이끌어갔던 그런 인물들을 존경하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변화하라! 변화에 투자하라! 네. 라고 하는 사람의 존경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주식 투자만 하면 존경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의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과 30대 여러분들 네. 또 40대 50대 여러분들 다 다르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투자한다면 네. 정말 내가 여기 정말 전 시간을 쏟아붓고 투자한다면 네. 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나의 가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5% 10% 벌어서는 20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투자가 이미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책에 없는 얘기를 네. 이렇게 쏟아부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 투자 잘하려고 경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성적표하고 네. 경제 공부하고는 상관없나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관계가 있죠.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론자예요. 네네. 주식 투자론자가 아니에요. 네네네. 주식 투자해야 될 때는 영끌해서 하세요. 근데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투자라는 거죠. 전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다만 이제 경제를 보지 않고 이제 주식을 보시거나 네. 부동산을 보시거나 해당 섹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시장에서도 주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시장에서도 부동산인 거죠. 늘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라고. 그럼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분, 네. 증권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가 네.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잘리겠죠. 그렇죠. 나와서 하든가. 그렇죠. 그런 말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주식 담아라 담아라 말만 듣고 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네. 저는 여러분들을 네. 이 애널리스트가 되지 말자라고 합니다. 나를
그냥 FMC 그 연준 위원이 되자라고 생각을. 나를 한국은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되자. 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하는 그 위원이 되자. 그렇게 해보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자. 네.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네네. 왜 여전히 주식 올라가고, 여전히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는. 그거 웃기지 않아요? 아, 그쵸. 늘 담아라요. 늘 담아라. 장이 좋으면 좋은 데로 담아라. 나쁜 데로 담아라. 그 좀, 네. 아, 저는 정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쵸. 제가 그분들과 싸우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절대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조언이. 이 투자자들에게 나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쵸. 물론 제 조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 참,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 그냥 제 얘기를 100% 믿으라는 뜻도 아니고, 특정 주식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저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부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아. 그겁니다. 누구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다. 내가 파월이다. 네. 그 파월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네네. 지금 과연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이 경제를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지. 주식을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연준 위원의 입장에서 이 금리의 상승은 물가에 연동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계속 올리는 거고 물가 상승이 멈췄다 이러면 더 이상 금리도 올리지 않는 건가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행복 행복 극대화네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익의 극대화. 이윤 극대화죠.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학교의 목적은 인재 양성을 극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연준의 목적이 뭘까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목적이 뭘까요? 물가 안정 아닌가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답변이 됐죠? 그럼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이제 계속 조절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주된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물가고 그 다음 하나가 경기예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수백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계부채,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빅컷으로 인하했다가 금리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2015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0.25% 베이비 스텝. 그리고 얼마 만에 인상했는지 아세요? 또 1년 만에 2016년 12월에 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17년에는 3번 역시 베이비 스텝으로 3번. 무슨 말씀일까요?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은 원래 점진적이어야 돼요. 베이비 스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없는 한 그런 식으로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에 물가라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금리, 정상화를 이룰 거예요. 근데 물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단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할 만큼 그럴 때마다 이례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죠. 근래 거인 만나본 적 있어요? 거인이요? 아니요. 근래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이언트라는 거 자체가. 이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28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베이비 스텝인 거예요. 그러나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긴축 행보를 또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준 위원회 입장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 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 올릴 이유는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이해가시죠? 네, 네, 알바 시키면 돼요. 그렇죠. 나쁜 말로 네. 알바 시키면 돼. 네. 그렇잖아요. 네. 미국 기준금리 따라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자국 경제를 봐서 자국 경제 물가나 경기나 그 밖에 여러 지표들을 봐가면서 네. 적정한 금리가 얼마일까를 네.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물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네.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네,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긴축 행보를 하다 보면 네. 또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같은 거 네, 네. 환율과 같은 거 네. 그런 신경 쓰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네. 나름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이 인상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인상할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준금리 의사결정 입장에서 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올렸는데 우리도 내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거의 나올 가능성 없지만 있다는 말씀.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미국은 금리 인상 행보를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네네. 완화적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거대 국가니까. 거대 국가라서가 아니라 네. 그것은 자국 경제를 판단했을 때 낮은 금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네. 경기가 악순환해요. 네.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고 그런다면 네네네. 금리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네. 위축되죠. 네네.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네네. 기업들이 네. 비싼 돈을 빌려다가 적극적으로 그쵸. 투자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위축되잖아요. 그쵸. 고용이 위축되면 소득이 또 줄어요. 네네. 명목 소득도 줄고 실질 소득은 더 줄어요. 네. 고물가 시대에는 네. 소득이 줄으니까 소비가 줄죠. 네. 그러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죠. 악순환이죠. 그럼 악순환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네. 낮은 금리 아니어도 네.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어 라는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예요. 경기라는 토끼는 이미 잡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물가라는 토끼가 저만큼 달아나니까 자이언트 스텝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경기를 더 놓치죠. 네. 다른 방향이니까.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22년 경제는 어쨌든 경기는 나름 잡은 상태니까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역습을 주는 거죠. 23년 경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네. 연준은 1.7%로 23년을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이런 긴축 행보를 단행하다 보면 네. 다시 경기가 꼬꾸라집니다. 소비가 위축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물가가 잡히겠죠. 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니까 네. 수요가 주는 거예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가 위축되는 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만 따져서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지닌 경제적 지위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제멋대로 자국 경제만 생각해서 자이언트 스텝 밟았을 때 네. 그 개발도상국이 예를 들어서 뭐 외환위기가 온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미국이 얻는 이익도 있나요?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메랑 효과까지 고려하면서 네. 통화정책을 결정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연준에게 등장한 가장 큰 숙제 네. 미국 경제를 놓고 등장한 가장 큰 숙제 바이든이 받아든 이 숙제 네, 네, 네. 그 질문지는 네. 물가입니다. 바로 22년의 숙제는 물가인 거예요. 물가. 다른 변수도 있죠. 아, 당연히 미국이라고 자이언트 스텝 하면 경기 하방 압력 우려 안 되겠습니까? 우려 되죠. 네. 근데 다른 숙제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라는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긴축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외화 뭐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나 지금 좀 위기 상황에 있는 그 신흥국들 중에서 뭐 남미나 네. 이런 신흥국들이 있는데 이런 뭐 이집트 같은 네. 뭐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이런 국가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물가를 안 잡자? 네. 이거 아닌 거죠. 다 자국 우선주의죠. 자국 경제 자국이 책임지는 네네.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네네. 우리 통화 정책 스탠스를 아~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 준비해. 네. 단기 외채 비중 줄여. 네. 이집트 구제금융 신청해. 네.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네. 그 기업인들 모아놓고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네. 임금 상승을 좀 자제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일단은 네, 네 효과가 있겠죠.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이 표현은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그 대상, 네. 그 대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인상을 야기한다. 네. 아, 그런 거고 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배경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기업들과 만났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비용이 늘어요.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네. 너무 답답해요. 막 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신규 투자도 못해요. 근데 정부는 고용 창출하라고 그러는데 고용 창출하려면 신규 투자해야죠. 그냥 고용 창출해요?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 책상이 이거 한 대 있는데 네. 두 명을 지금 채용했는데 네. 정부가 채용하라고 그냥 한 명 더 여기 앉아요? 셋이 앉아요? 아니 못하죠. 그렇게. 책상을 하나 더 사야 되죠. 그쵸. 이게 투자입니다. 네네. 신규 투자가 있어야 고용 창출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뭐 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렵다. 그쵸. 그러면 또 유망한 뭐 개발자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네. 여러 가지 다 힘든데 인건비도 네. 힘들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임금 협상의 절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할 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이만큼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반영해서 임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노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협상이 들어갔는데 오늘 결정됐어요. 예, 결정됐습니까? 네. 5% 오르는 걸로. 5%를? 네. 5%? 네. 5%는 생각보다는 낮은 네. 거예요. 절충안으로. 그래, 절충안으로.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네. 최저임금도 5% 오르고 네. 물가도 5% 오르고 네. 다 오르는데 우리 기업 임금도 5%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노사 간의 그런 네.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인건비 상승이 기업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어쨌든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 네. 우리가 가져올 게 자, 물가 상승률, 또 최저임금 인상률, 네, 네. 뭐 경기 성장률, 네. 뭐 금리, 뭐 이런 거 다 네. 가져오겠지만 추경호 부총리의 그 말씀도 네. 있다 이거죠. 협상 테이블.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기업 입장에선 그게 우리 가계 입장에선 그게 임금이고 네, 네. 그게 소득이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인건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인건비는 다른 말로 비용이기 때문에 네. 비용 상승 압력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입김 아니면 사측의 입장에 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임금 인상률 3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노측은 예를 들어 7이어야 됩니다. 네, 라고 싸울 텐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하나라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약간 친기업적 스탠스였네요. 그럼. 그렇죠. 발언이. 예, 그거는 지금 보수 정권이 친기업적인 네, 것이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진보 정권은 당연히 네. 예, 친서민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네. 그 정책들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정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못 잡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잡혔잖아요. 네.
그럼 그거 왜 잡혔을까요? 그럼 왜 올랐을까요? 정책,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책 탓을 자꾸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정책과 무관하게 거시경제가 잡은 거예요. 아. 정책과 무관하게 네. 거시경제가 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던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략 한 20%인데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돼요. 그럼 뉴질랜드 집값 한 45% 올랐는데 그럼 뉴질랜드 집값 상승률도 정책 탓할 거냐고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거죠. 네. 정책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책도 잘못했지만 네. 정책 때문에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수술로 처리해야 될 일 가지고 네. 이거 약 먹으면 됩니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제를 판단하고 이런 자산시장의 일련의 변화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 네네. 정책 탓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정책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집값이 잡힌 거라고 판단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꾸 정책 탓을 하다 보면 이 경제의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의 말씀으로 제가 드려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악플이 달립니다. 그렇겠죠. 예, 네, 반드시 네. 악플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집값 상승인가 그냥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전세계. 흐름이었던 거죠. 제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특히 뭐 이 옹호하는 걸 싫어하는 집단 입장에서는 네.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아유 이런 얘기는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중립적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이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또 비판하실 겁니까? 그쵸, 비판하겠죠 사람들은. 비판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지금 EU가 택서너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신에너지로 등장했는데 클린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정책 탓할 거냐고요. 저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정치는 저는 다 없앱니다. 정치가 아니라 그들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말을 해석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제가 어떤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읽어 저를 처음 만나신 분이 정치적으로 이 판단을 이해해버리면 네.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뉴질랜드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뉴질랜드 가서. 미국 집값 상승률 30%가 넘는데 미국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 못 잡은 거예요? 네.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도 집값은 못 잡았었다는 거죠. 20년, 21년은. 네. 그걸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건 정책이 그래도 뭐, 그, 진폭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는 있지 않나요? 키울 수는 있죠. 그쵸, 키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도 진폭의 그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저도 네.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을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도 일부분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책 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어쩌면, 네, 네. 이건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네. 어쩌면,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네. 집값을 잡기 위한 행보였잖아요. 네. 잡기 위한 행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네. 집값은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경제는요. 이게 좀 어려운 통제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제라고 해요. 네. A에서 A-로 갑니다. 네. 근데 A에서 A-로 가는 동안 네. B를 가지고 실험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똑같은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둘 다 한국입니다. 네. 근데 똑같은 경제라고 볼게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단행했어요. A는. 네, 네. 근데 B는 이런 정책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럼 B-를 봐야 돼요. 우리는 맨날 A와 A-를 봐야 돼요. 그쵸. 보죠.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B를 놓고 B를 상정해 놓고 B-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비교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집값 오른 결과만을 놓고 정책 탓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정책을 단행하지 않은 B라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 이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 그냥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트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트윈. 그러니까 코리아 트윈이 있는데 여긴 정책을 단행하지 않고 나머지는 똑같았다. 그럼 집값이 더 올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제외시켜놓고 통제시켜놓고 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B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A를 놓고만 이게 이 생물은요. 네네. A와 B를 놓고 판단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를 A-에서 A를 빼지 않아요. A-에서 A를 빼고요. 네. B-에서 B를 빼요. 그 값을 다시 한번 뺍니다. 네네. 그걸 DID 분석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야 이 통제가 정확히 돼요. 이해 가세요? 네네. 정책의 효과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걸 이제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주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못 해요. 네네. 이 사회과학은. 네네. 근데 이 생물이나 자연과학에서 실험이 가능해요. 그쵸. 쥐 한 마리와 그쵸. 또 다른 쥐, 똑같은 쥐를 그쵸. 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뭐를 해보고 하나는 플래시보 약을 주입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할 수 네, 있는 거. 네. 근데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는 실험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시기에 우리나라 이제 평균 집값이 20% 정도 올랐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네.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네, 네. 때 20% 정도 대략 한 2년 6개월이 갔죠. 네, 20% 네,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이 20%라는 수치가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써가지고 40%가 오를 걸 20% 줄인 건지 10%만 오를 걸 20%로 늘어난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한다면 네. 우리나라 집값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도 안 올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정책 탓일까? 우리 비교 대상국이 OECD 회원국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들을 B라고 생각해 보자는 네. 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문재인 정부 네. 옹호론자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옹호론자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어떤 정치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22년 경제 전망서에 네. 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엄청나게 비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런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라고 제가 비판했어요. 네네. 또 제가 21년 전망인가요? 20년 전망서에 네. 기준금리 인상 행보, 아, 기준금리래요? 그 최저임금 인상 행보를 또 비판했었어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무것도 안 오르는데 최저임금만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 이거는 병, 그것으로 인한 불순물이 더 많다. 그러니까 모두가 올라갈 때 최저임금도 적절히 올렸으면 좋겠다. 네네. 적어도 경제성장률만큼 올리는 건 적절할 수 있으나 지금 고용규모가 커지지 않는데 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인데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10명 중에 한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 정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국토교통부 자문위원회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내내 비판만 합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아요. 계속 비판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옹호만 하면 뭐합니까? 비판할 것을 찾아서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정당 옹호론자라고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맥락을 가지고만 비판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 나라 경제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 네네. 그것을 좀 많이 지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21년 말에 네. 금융규제를 단행했어요. 네네. 어차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대출 의사가 줄잖아요. 네네. 시장이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잡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 금융 규제를 단행해서 정작 대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대출을 못 받게 만들면 이쪽, 여러분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죠. 그러면 이 대출자들의 대출 규제를 단행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출 받을까요? 이금융권 네, 다른 데 받겠죠. 그게 정책이 원하는 방향이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거 이 금리 인상기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등장해버리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나 3개월 후에 분양받기로 했는데 그때 네.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럼 대출 의존하지 못하면 그 분양 못 받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듯이 금융정책을 단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금융정책 그렇게 동원하면 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여쭙고 네, 싶은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막 화가 나가지고 아, 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예, 조금 언성이 높아졌네요. 예. 그 뭐 신문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뭐 맥도날드 빠져나오고 네. 뭐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압력 가하고 해서 뭐 러시아 경제가 금방이라도 망가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뭐 아직 망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예.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고 앞으로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일단 단기간 안에는 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기본적으로 테크니컬리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망 뭐 배제시켜 네, 네, 뭐 네,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융 규제 뭐 네, 해가지고 네. 러시아 돈 안 받는다. 네. 러시아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액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아니죠.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막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러시아는 외환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네. 22년 경제 네. 그리고 23년 경제 네.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IMF도 그런 진단을 했지만 네. 뭐 -10% 네. -15% 네. 사상 초유의 GDP 감소폭을 경험하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팬데믹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 네.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뭐 원유 제재, 네. 가스 제재, 금 제재 네. 할 것 없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격화시키고 장기화할수록 네. 러시아에 대한 뭐 경제 제재를 계속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해본다면 네. 러시아에서 결과적으로는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그것은 23년의 일이지 22년의 일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러시아가 위기가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외환 위기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진단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진단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외환 위기에 처하는 네. 그런 신흥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10개국 정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IMF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7월 달 IMF의 경제 전망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 아마도 근데 업데이트 버전은 좀 짧아요. 네. 풀 페이퍼가 아니어서 네. 충분하게 메시지를 담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IMF 아까 경제 전망 보고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아마도 7월에 나올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예측을 해본다면 네. 몇몇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진짜 시작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데킬라 효과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책에다가도 정확히 명시를 네. 했는데요. 데킬라에 취하듯이 남미 국가들이 취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지금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28년 전입니다. 정확히. 오. 네, 그것도. 근데 그때 이 신흥국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선진국들은 회복되는데 신흥국들은 네.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같이 고물가 부담을 겪고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겠죠. 그쵸. 굉장히 힘든 국면이에요. 네. 그런 국면인데 더더군다나 20년, 21년 동안 이 나라들도
나름 재정을 퍼부었어요. 유동성도 퍼부었어요. 네네네. 경기 회복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와중에 재정적 여력도 없고 외화에 의존을 많이 하고 외채 많이 짊어지고 특히 외채를 짊어지다 보면 뭐 장기 외채 안 빌려줘요. 단기 외채 의존도가 네. 높아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그 근거, 네. 그 이유가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아서였어요. 네. 외환 보유고도 불충분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때 9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멕시코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자마자 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멕시코나 그 주변국들이나 같은 나라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의견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뭐 유러피언 국가들이 한중일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당신 한국인이야. 그쵸. 비슷하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멕시코나 그 옆에 있는 나라나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남미 신흥국들 같은 나라. 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외환위기 터졌네? 네. 그러면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게도 같이 자금을 회수시키는 네, 경향이 있어요. 네. 급격히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정말 외환위기가 확산돼요. 테킬라에 취하는 느낌.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22년 하반기의 변수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터질 위험,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행보 속에서 이런 나라들은 같이 해나갈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빅스텝이라도 하고 베이비스텝이라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여력도 없는 신흥국들이 네.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IMF의 판단을 제가 또 전망을 해본다면 네네. 뭐 조심스럽지만 네네. IMF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2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MSCI 네. 예, 신흥개도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신흥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머징 마켓에 네네네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계적으로라도 MSCI 그 변수가 뭐냐면 네. 직접 투자 말고요. 간접 투자도 네. 네. 신흥국 자금을 회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직접 투자 말고도 네.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 자산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종식이 있지 않느냐. 정쟁의 종식이면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그 시리즈는 뭐 아마도 제 채널에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이 있겠구나. 예, IPF의 미중 격돌, 네. 또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네. 네 번의 FOMC 회의,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고 또 긍정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러시아 전쟁의 종식,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경제를 국면을 다른 국면으로 또 또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살 때 영끌했던 분들 이제 뭐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 가계 부채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가계 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나 뭐 부동산 버블의 뭐 폭망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게 생길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신 그 네. 믿음과 달라서 네.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실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 가계부채 터진다. 그렇죠. 가계부채 터진다. 네. 근데 가계부채 터진다라는 가계부채 폭탄 네. 터진다. 네. 이 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3년에 네. 가계부채를 6개월 동안 6개월에서 1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게 제가 분야였어요. 네. 연구 분야. 네. 우리 순환시키거든요. 네. 가계부채 연구했다가 네. 또 한 6개월 지나면 뭐 물가 연구했다. 네. 그 다음 금리 연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체를 다 맡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이슈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 돌파. 그래서 제가 한번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저로서는 되게 네. 주니어 연구원이었는데 네, 네, 네.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일면에 네. 일면에 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계부채가 또 터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슈랑 네. 그 언론에서 이제 조회수를 늘리기 네. 위한 그런 어떤 기사 제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는 오히려 완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더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갖고 있던 대출을 갚을 거예요? 대출 더 늘릴 거예요? 대출 규모는 줄어든다고요. 총량적 접근을 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다만 여러분 변동금리 대출자 네.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요. 또 취약차주. 취약차주는 대략 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 정도 되죠. 이런 부채는 상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로 인한 문제는 있죠. 네. 총량이 터진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 지금쯤 댓글 달고 계시죠? 댓글이. 아,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부채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옵니다. 근데 가계부채 위기가 오기 이전에 방금 지금 전제로 깔았던 그 댓글이 뭡니까? 폭락하면. 폭락. 폭락하면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부동산 폭락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인생 동안? 그러니까 하락 말고 폭락. 하락은요 지금 마이너스 0.01%예요. 그게 폭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폭락이 있으면 가계부채 위기 온다는 전제잖아요. 그 폭락이라는 걸 제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희박한 전제를 깔고 가계부채 위기 온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폭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폭락이 올 개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면 연준에서도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네.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그 폭락이 와서 가계부채 폭탄이 올 거라고 판단한다면 네. 저는 우리 금통위 위원들 믿습니다. 그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그것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금융불균형이 야기가 되고 그게 또 우리 경제 후폭풍이 될 거라면 그만큼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쵸,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 그러니까 부동산 급등보다 더 위험한 게 부동산 폭락이에요. 물론 반은 좋고 반은 싫겠죠. 반은 아마도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폭락하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만 한번 생각해봐도 폭락만큼은 막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가정해 놓고도 폭락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굉장히 희박한 가정을 전제로 깔아놓고 가계부채 폭탄 온다. 저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책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축의 시대에는요. 시대를 규명하셔라. 완화의 시대일 때는 영끌에서 네. 주식 투자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긴축의 시대일 때는 다른 말로 금리 인상의 시대니까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유리한 투자처다. 현금도 투자입니다. 현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도 투자고요. 네. 조금 다른 투자가 은행에 저축하는 투자인 거죠. 그리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투자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요. 각각의 투자처가 수익률이 다를 뿐이죠. 근데 수익률을 놓고 보면 긴축의 시대일 때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강조했던 거고요. 조금 더 나는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신다면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원자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셔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동력이 네. 22년 하반기 23년에는 식료품 원자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식료품, 농산물 슈퍼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책에다가 네, 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네. 아 그래 맞아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그냥 신유품 원자재 투자하셔라 이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말만 듣고 하실 거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나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근거를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댔습니다. 예.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근거가 맞다라고 고개가 끄덕이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시고요. 네. 조금 더 이 거시 경제를 읽어나가는 나, 네. 거시 경제 금리 판단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나, 네. 그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네. 그런 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부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강조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시경제를 조금 쉽게 읽어나가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